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자기도 오메가를 찍으신 원규희님의 사진을 통해서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가을에서 겨울까지 오메가 찍으시는 분들 있어요. 망원렌즈 들고 100에 100 사람 찍어서 비슷비슷한 사진들 찍으시는데 그게 이제 오메가 100장 갖고 있는 사람은 고수고 한 네다섯 장 갖고 시작한 사람은 초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 사진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종의 대단히 패티시한 사진 촬영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 사진 들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진이네요. 또 오메가. 이 얘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주로 하는 목표거든요. 사진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진으로 이 얘기를 한번 꾸며보자. 그게 에세이어도 좋고 포토 스토리어도 좋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하는 주 목표인데 가능하면 오메가를 가지고 이 얘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메가를 찍는 사람들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진지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의 표정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오메가 사진도 등장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안목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심태성님의 요즘 하루 그래도 봄을 기다리며 그죠? 되게 은유적이에요. 그래도 봄을 기다리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봄이 와야 되는데 계절적이고 물리적인 봄은 지금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진정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듯한 은유적인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지금 봄하고 이거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저 혼란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어떤 것을 찍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에 그냥 전선 찍힌 거잖아.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을 읽어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심태성님의 사진은 대단히 은유적인 것을 촬영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지하철에 마스크를 쓰고 혼자 서 계신 여성분. 단정한 발모양, 마스크를 쓴 여성, 마스크를 쓰고 있는 무리들. 그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마스크를 다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지역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대단히 고통받고 있다 그러는데 다들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안위와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전화기는 들고 계시네요. 코로나 19가 번성해도 다들 전화기는 들고 계세요. 예. 강력한 포토 에세이다 그죠?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강력한 포토 에세이로서 지금의 우리의 현황을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이 서울입니까? 이게 지금 심태수님 사진 잘 봤습니다. 주욱진님 태어나고 자란 곳 37년 만에 철거하는 날. 아, 집을 철거하시는군요. 잘둔곳 대구 직할시. 대구 직할시. 아이고 이거 참 오래됐다 그지? 집도 2층 집 옛날 진짜 옛날 집이네요. 전형적인 옛날 집. 아이고 저 문고리 보고 있어. 다락방도 있고. 아, 이 다락방이 어린이들의 보물 창고이자 놀이터였죠.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락을 저도 지난번에 뭐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던 중에. 다락방을 넣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2층이 밑이 보이는 2층, 아니면 천정 밑에 있는 옥탑방 같은 걸 넣고 싶었어요. 넣는 이유는 딴거 아니에요.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놀 만한 공간, 쟤들끼리 숨어서 놀 만한 공간, 책이 많은 지금 엄마 아빠가 봤던 동화책이나 이런 것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책이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락방도 아마 주욱진님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짓지는 않았을까, 만드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예, 사진 잘 보았습니다. 주일킴님,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의 여름의 끝, 여름에 찍으신 사진입니까?
조형물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조형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한장 등장하고 조형물 설정한 토톨로지예요. 동호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 계속 반복하시네요. 김형 씨. 김형님 아니시고 김형 씨 스트리트 스쳐가는 도시의 조각들. 아, 조각들로 표현하셨네요. 사진 좋아요. 김형님은 조금 이렇게 다독거리면 참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고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콘트라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 부분을 조금 더 제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목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그 나르는 너무 많이 날랐다는 생각도 이런데도 아마 또 색을 낼수 있을까 목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하이라이트를 띄워버렸다 이런 좀 들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손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차가 지나가는 풍경이었군요. 차가 지나가는 풍경. 그렇습니까? 재밌게 찍으세요, 이분. 이분 사진 남과 다릅니다. 아니 뭐잘 찍은 사진 아니잖아. 뭐 그거 뭐 어디 찍다 말한 사진 같은데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진은 이미 본 사진이에요. 제이처럼 직업적으로 사진을 본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 아 이거 언제 다본 사진이거든요. 그렇지만 안본 사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진을 올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새롭다. 신선하네. 이렇게 신선하다. 그죠? 대단히 개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런 사진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홍기천님, 빌딩 숲의 삶, 그리고 그 속의 인간미. 예, 빌딩 속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죠. 어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그죠? 예. 운동하고 있나 봐요. 어휴, 저 무슨 운동입니까? 격투기 하고 계십니까? 예, 사진이 이런 사진은 좀 그렇지 않는데 이런 사진은 대단히 힐끗 지나치듯이 본 듯한 사진이에요. 대단히 현장감이 느껴지죠? 현장감이. 그죠? 이것도 현장감이 느껴지고요. 멀리서 찍어서 그렇고 조금 구성적인 사진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구도를 맞춰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슈팅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현장감이 있는 사진 이렇게 현장감 있는 사진들이 푹푹 가슴에 와닿죠. 가슴 쿡 찌르는 거는 역시 현장감이에요. 잘 찍은 사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쁘게 잘 찍는 사진들은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갇혀버린 시간, 오래된 시간은 아직도 떠나지 못하. 이야, 떠나지 못한 시간. 오, 이거 괜찮은 제목이네요. 이거 하나 메모해놔야 되겠습니다. 떠나지 못한 시간. 우리한테 기억이나 과거가 그런 게 있죠. 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사회나 개인이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자체가 트라우마거든요. 과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현재의 개선을 통해서 과거를 개선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 안 되지만은 역사를 반성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과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형무소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집도 등장하고요. 갇혀버린 시간. 형무소 같아 보이는데 아파트인가 알까요? 아파트. 옛날 아파트. 야, 옛날 아파트가 형무소처럼 생겼구나. 실제로는. 그래 이게 본래 그래요. 여러분 학교나 군 시설이나 교도소 시설 같은 게 실제는 저기 뭡니까? 신부님들이 신부님이 아니고 수사들이 계시는 수도원의 형태를 따라 지었다고 하거든요. 특히 교도소는. 근데 이제 이게 다중 시설,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교도소와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 시스템이 가져왔을 수도 있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갇혀버린 시간, 떠나지 못한 시간이다, 그죠? 브루클린 브릿지, 하루 종일 다리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우리 사랑형님은 사진을 찍으면 아주 그냥 거기서부터 사시는 모양이에요. 브루클린 다리도 명소겠죠? 그죠? 아주
되게 명소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The Once Upon a 아메리칸가 뭐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그 아닐까요? 꼬맹이가 총 맞아 죽는 장면에 나오는 그 골목. 크, 광각렌즈를 찍으셨나 봐요. 되게 용감하세요. 이 정도 광각렌즈면 지금 바로 뛰어오시는 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렌즈의 화각을 가지고 노는 즐거움. 그러면서 중망원도 쓰시고 이분 재밌어요. 칼라를 참잘 구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꾸며보세요. 그건 그냥 뭐 카메라의 렌즈의 기능이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는 기량을 익히시는 게 훨씬 사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렌즈를 망원이나 광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꿔 끼우시죠. 그죠? 다음 분, 복기 번스님. 근데 이분 참 글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보란 듯이 이쁜 자태를 자랑하고는 야생아처럼 우리 모두 힘내세요. 자꾸 터지는 눈물은 어쩔 수 없지만 모두 힘내세요. 이게 꽃을, 아름다운 꽃을 찍으면서 우리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자기의 아픔이죠. 그죠? 이게 이제 동병상련이죠. 이웃에 대한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대단히 은유적이면서 가슴에 와닿죠. 그죠?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이쁜 아름다운 꽃을 찍으면서 울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봄이 되어서 피고 있는데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에 대한 동병상련. 가슴에 와닿죠. 사진을 잘 찍었어. 사진이 훌륭해. 이런 것보다도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게 훨씬 훌륭한 일 아니겠어요? 사진은 잘, 많이 찍으면 사진은 기량은 늘거든요. 그러나 저 마음가짐은 금방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진도 예쁘장하게 잘 찍었었어요. 조금 더 심도가 깊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르는 것보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핀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와 요 안까지는. 이 앞부분은 포커스 아웃 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커스라고 하는 게 실제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 여기 피사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포커스라는 게쭉 맞으면서 카메라 쪽으로 3분의 1 여기서 핀을 맞췄다 그러면 여기 이쪽이죠. 핀을 맞췄다 그러면 카메라 쪽으로 3분의 1 카메라 뒤쪽으로 3분의 2이 정도가 피사계 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찍을 때 여기다가 핀을 맞추면 앞은 나가고 뒤가 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 일대에다 핀을 맞추면 앞도 맞고 뒤도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 촬영의 색이거든요. 세세한 잔재주. 근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를 내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에. 그래서 피사계 이럴 경우에는 핀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맞춘다. 이런 것들을 좀 익히 놓으시면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다 맞추면 뒤로 가거든요. 핀이요. 앞으로 당겨서 맞춰라. 아이고, 손 예쁩니다. 예, 벌써 봄이 왔어요. 봄은 오고 있습니다. 여명은 오고 있죠. 누가 뭐래도 여명은 옵니다. 예쁜 꽃들을 오늘 마음껏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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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예쁘네요. 흔들렸어요. 이것도 좀 흔들리는 맛이 있고. 자기가 찍는 사진의 예,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역사의 아픔 김혁진님. 소나무가 많은데 여기 봉곡사에 소나무가 많은데 V자로 이렇게 상처를 내놨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연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송진을 뽑기 위해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봉곡사. 무게 있어요. 이번 사진 무게 있어요. 묵직하잖아요. 그죠? 이게 묵직한 게뭐 프린트만 해서 그렇게 묵직한 건 아니고, 보십시오. 아, 이런 표현을 조금 더 검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찍으실 때, 그리고 요 뒤도 버닝 하셨어야 돼요. 버닝을. 이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깝죠. 나무를 좀더 찾아서 순광 상태나 사광 상태에서 찍어서 뒤도 충분히 어둡게 떨어뜨리셔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이제 색이거든요. 세세한 테크닉. 세세한 테크닉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고를 때 이제 격렬하게 차이를 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정말 좋은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V자로 송진 채취한 자국들이 남아있다. 우리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 이런 점에서 정말 전달이 잘된 김혁진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찰스 리님, 아, 이분 바람의 노래입니까? 사진이 그럴싸해요. 예? 아, 못다는 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세요. 또 볼까요? 강구항에서 이분 사진 잘 찍는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진 좋아요. 이게요, 날씨의 선택이거든요. 이 조건의 선택이에요. 날씨가 만약 맑았다, 그럼 이런 사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독특한 날씨, 그렇죠? 우리가 평상 보고 있는 맑고 깨끗한 날씨가 아니고 어둡고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축축한 날씨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강가에 바닷가에 날씨 맑은 날 가시면 화창한 느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이 끼고 구름이 낮게 드러워지고 시커먼 바다에 가시면 왠지 존재에 대한 깊이, 존재에 대한 연민, 자신의 유한함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할때 사진이 대단히 무거워지죠. 뭔가 내용이 있어 보이고 심층을 가리키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화사하다는 것 자체는 유치원생들 보십시오. 학교 가면 유치원 노래 부르는 거 참대 이쁜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이런저런 노래를 듣고 제가 합창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가끔씩 이제 오디오에 합창곡을 트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뭐 이런 거 듣거든요. 기나긴 세월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의 인간들이 신을 부르는 듯한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정말 가슴에 와닿잖아요. 야,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절절히 가슴이 와닿는 것은 인간이 시련 속에 있을 때예요. 행복할 때는 물론 행복한 거지만 시련이 있을 때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시련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을 볼때 우리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역시 이렇게 날씨를 잘 선택하셔야지 그런 깊이 있는 사진이 찍힌다. 박민대 선생님 사진은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순간의 매직, 복기 번스. 열심히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이걸 얘기를 꾸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가 뜨고 있어? 이거 이런 거 말고, 색깔이 아름다워? 이런 거 말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테크닉 자랑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 인정이. 자연의 색깔이란 정말, 응원해 주셨어요. 야, 사라경님, 사막에 가셨나봐. 이거 사막 어디예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사막이 어딘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랜드 샌드. 어디, 뉴욕 가까운 데 있나요? 그랜드 샌드면 어딥니까? 나 여기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막 사진을 잘 찍거든요. 사막 사진 찍으러 인도에 갔다가 제가 원하는 사막이 아니어서 돈만 드리고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거거든요. 거기 갔더니 사막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갔더니 사막에서 찍은 게 아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막이 거기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 가이드가 인도 친구가 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내가 원하는 사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사진도 안 찍고. 사막은 제가 원하는 것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거대한 사구들이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사막이 가지고 있는 몸의 뭔가 좀 닮은 듯한 느낌들. 저런 걸 찍고 싶어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탄천에서 만난 사람들. 아, 탄천이 저는 뭐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탄천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천 가보고 싶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카메라 메고 다니시네요. 이야, 대단한 열정이시다, 이 어르신.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 드시고 카메라를 메고 그러신다. 이건 보통 열정인 분이 아니시죠. 야, 요 사진 되게 기가 막혀요. 운동하시는 분.
저기 전화기 보시는 분, 걸어오는 분, 걸어가는 분. 아, 이렇게 요럴 게딱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인물들의 배치를 잘 하는 게 잘해서 찍는 게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잖아요. 이걸 순간 포착해 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기가. 그래서 순간의 예술을 창조해 내잖아요.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묘한 기능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분은 사진을 찍으면서 여성분의 다리가 벌어지기 직전에 셔터를 눌러서 사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아, 이분들 뭐 뛰는 분들이에요? 어, 이 겨울에 이제 봄이 오긴 했지만 대단한 분들이세요. 할아버지가 백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 봐라. 아이고, 그놈 귀엽다. 아이고, 나이가 좀 먹었겠다. 응? 나이가 먹었겠어요. 탄천. 탄천의 고양이. 예, 이분, 고양이에 집중하시면서 위에 자전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신. 그죠? 두 장의 사진이에요. 이거 자르면, 요게 한 장의 사진이고, 또 요게 한 장의 사진이잖아요. 이걸 상하를 레이를 붙이듯이 딱 붙여서, 예,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신 것. 안목이 넓다, 시야가 넓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분 시야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신 거죠. 아니, 나도 찍을 수 있어. 말은 쉽지만, 순간순간 두 개, 세 개의 이미지를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권현우님처럼 이렇게 사진을 두 장의 이미지를 엮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도 산빠고, 애기도 산빠고, 아빠도 산빠고, 동네 사람들도 산빠고, 예, 탄천이 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생존! 생존이라. 너무 사진이 밋밋해요. 뭐, 돌 사이에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렇게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들을 이렇게 팍 와서 가슴을 찌르지는 못해요. 조금 더, 그 사진을, 이게 만약에 이제 카메라 가리켜 준 데는 노출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둡게 찍든지, 아니면 흑백으로 전환해서 또 다시 손을 보든지, 컬러인 상태에서도 색깔을 좀 손을 보든지, 버닝을 하든지, 주변부를 버닝을 하든지, 그죠? 주변부를 버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죠. 그 선생님이 본 것을, 문성우 선생님께서 본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다시 그리는 거예요. 사진이 뭐예요? 포토그래피, 빛으로 그리기잖아요. 빛으로 그리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진, 진짜를 참을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은 참을 복사하는 대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을 복사하면 포토그래피를 하게 됩니다. 빛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어둡게 만들고 밝은 데는 밝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느끼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보았다는 것을 구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진기가 찍어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 손을 봤으면 정말 그럴싸한 사진이 될수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희숙님, 길 위의 사람들 기다리고 스치고 만나고, 야, 우리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스치고 만나고, 스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우하고 헤어지고. 그죠? 예, 되게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길이에서 만난 얘기, 길이의 사람들. 참, 우리가 존재가 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친구가 오늘 아침에 부고가 날아오고 이런 거거든요. 벌써 제 친구들 중에 부고가 날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사진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부부가 날아왔어요. 놀랬어요. 지금 이제 60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뭐 부부가 날아온다니. 임정희님, 낮에 스카이 블루였다. 코로나 19 조심하세요. 이번 사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임정희님 사진이. 오늘은 조금 사진이 좀 들쭉날쭉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은 사진이 좀 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을 가로지르는 구상. 구상이 돼야 추상이 되죠. 구상도 안 된다. 추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데칼 코마니처럼 이렇게 하시나 봐요. 사진을 두 장을 이렇게 이게 잘라서 반대편에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김성구 선생님. 사진 좋아요. 이번 사진 재밌어요. 충분히 발표해도 재밌는. 이 사진 참 마음에 드네요. 제 사진하고 한 장만 바꿉시다. 이 사진 참 마음에 들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정도를 만약에 붓으로 재구현해낼 수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진과 그림가에 보면 사진은 대단히 이제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개념이 현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을 거야 하는 게 이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피사체를 찍으면 피사체가 뭘 찍으면 그 피사체가 있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기본을 두고 우리가 사진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통념을 깨면서 지금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유사한 작품이 미술관에 걸리고 뉴욕의 모마에 걸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은. 이거는 캔버스. 근데 제가 하던 말 까먹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사진은 질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붓질을 하면은 붓의 맛이 나잖아요. 물성. 그죠? 그 물성 때문에 인간의 호흡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진은 진짜 그게 없는 거예요. 붓질이 아니잖아요. 화학적으로 프린트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붓질한 느낌이 없어서, 나는 그게 참 그림 같이 있을 때 그거 하나가 참 그림을 이기지 못하는 뭔가인 것 같다. 이 사람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붓질의 흔적. 이런 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쩐지 붓질의 흔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김성우 선생님, 저하고 작품 사진 하나 바꿉시다. 자, 부탁합니다. 좋아요. 임선희님, 골목길. 아주 골목을 단정하고, 순진하고, 예쁘고, 이쁘게 찍으셨습니다. 엄선희님이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찍기 바랍니다. 이거 어딥니까? 저쪽에, 태극마을? 거기에요?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산을 조심해서 다니시고, 조금 더 화각을 지금 보시면 너무 착하게 찍고 계세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경상도 말로는 대바라지게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만의 안목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로 간판봉. 로미오와 줄리엣 네일스. 이거는 뭐입니까? 뉴진종합공사. 타이타닉.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류스. 저는 어릴 때 줄리 앤드류스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말고, 사운드 오브 뮤직 말고 또 있어요. 메리 퍼핀스. 그 영화를 고등학교 때본것 같아요. 이야, 얼마나 보이스가 아름다운지. 홀딱 빠졌어요. 특히 이제 그 메리 퍼핀스 보고 만화와 영상이 이제 엉기면서 나가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메리 포핀스의 줄리 앤드류스가 얼마나 푹 빠졌던지. 근데 이 사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제가 일본에서 본 사진집 중에 세계 간판만을 찍은 분의 사진집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진집이라기보다는 세계 모든 간판을 우표 크기보다 좀 크게 해서 막 탁탁탁탁탁탁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간판을 찍었으면 그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대단히 정보력이 강한 사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많이 찍어 놓으면 이 시대의 간판, 21세기 초반의 한국의 간판을 대표하는 것들을 책으로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묶지만 하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한국의 출판계가 그걸 받아주느냐, 그걸 받아줄 만큼 성숙한가. 그 성숙한가는 뭐냐, 그러면 독자들이 그걸 사줄 만큼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일본에는 있어. 우리나라는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본의 독자는 그거를 사고 한국의 독자는 그거를 살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평범했었던 주변, 평범한 주변을 돌아보시는 우리 박정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찍고 계십니다. 주밍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찍고 계신데,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죠?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찍지 않으면 그냥 평범해서 끝나죠. 아빠는 즐겁고 고달프고. 아빠는 즐겁고 며칠 전에 본 사진이네요. 아빠는 즐겁고 고달프고. 그럼요. 아빠는 그런 거예요. 미메시스. 뷰파인더 속에 피사체는 보이는 것일까요? 야, 이분 이 박광범 선생님이 약간 뽕 맞았나 봐요. 사진이 조금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사진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 사진. 예, 그죠?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야, 지금 아주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사진 딱 보면요. 선수가 찍었는지 아마추어 찍었는지 바로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왜 그렇게 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처럼 찍고 프로는 프로처럼 찍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로 그러니까 이제 다뭐 프로면 다 프로인 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에도 1단에서 9단이 있습니다. 9단. 1단부터 9단까지. 그죠? 1단짜리 프로도 있고 9단짜리 프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단, 10단 되면 이제 그 사진의 신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장한장 찍어서 손을 봐서 내놓으면 그게 뭔가 쨍하게 와 닿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게 나와요. 네? 근데 박광범 선생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를 삐 맞았는가 봐요. 뽕 맞았는 거. 아, 사락형님. 야, 이분 부지런하시다. 이분 부지런하셔. 야,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 되게 올드시한 느낌이 나네요. 다 자는 사람만 찍고 있는 사라케님. 참 외국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데서 누워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참 보기 힘든데 일단 여학생 여성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 뭐 그런 게참 좋잖아요. 제가 요 며칠 집에 같이 있으면 영화를 보는데 이제 군대에서 상사가 들어와가지고 상사 이제 위에 사람이 와서 애들한테 명령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놈이 두 놈이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명령을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명령을 듣고 출발 이러니까 탁 일어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야, 그참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 한국 같으면 정말 이게 시쳇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결과에 대해서 충실히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의아한 맛이 들었습니다. 나무 같은 여자 눈이 하루 종일 내리던 센츄럴 파크. 이게 옛날에 센츄럴 파크는 저희한테 일종의 뭐라 그러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 러브스토리 하는 영화 아시죠? 짜라라라란 따라란 딴따라란 딴딴따란 러브스토리인가?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아무튼 러브스토리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때문에 센츄럴 파크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죠? 센츄럴 파크는 눈이 기가 막히게 오나 보죠. 올 겨울도 눈이 많이 왔습니까?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요가라도 하시는 분 같아요. 몸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되게 자연스럽네요. 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저 사라경님을 위해서 폼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다른 분을 위해서 폼을 잡아주고 있는데 사라경님이 찍으신 겁니까? 대단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여성분. 김건영주님, 도시 이곳은 도시의 삶을 찍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디일까요? 권영준님 사진도, 권영준님 사진 되게 좋아요. 근데 영준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좀 더, 카메라를 진 상태, 이렇게 구도를 맞춘 상태에서 약간, 구도를 깨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도가 반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찍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말 잘 찍으려고 그러면요. 그걸 약간 깨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자란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 정말 좀 모자래 보여. 근데 뭐가 모자래? 하면 말할 수 없어요.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모자라는 것은 뭐가 모자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꽉 채워놨다가 약간 비워주면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말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내리 오래 남습니다. 사진이. 뭔가 딱 가슴에, 우리가 보고 잘 찍었네? 이러면 딱, 아, 그거 잘 찍었어. 그러는 순간 잃어버려요. 그 사진은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잘 찍는 걸 떠나서 잘 찍었지만 뭔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게. 2% 드러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거를. 야, 2% 드러내라. 완벽하게 찍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근데 모자라는 것과 2%를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연주님에게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박장희님, 첫 새소리로 잠이 깨는 우정의 새벽, 땀 흘리는 장인의 손길은 아름다웁니다. 장인, 예, 이런 거 찍으실 때 이제 보통 핸드캐리 손으로 들고 찍으시잖아요. 이거 카메라 삼각대 놓고 찍는 것과 손으로 들고 찍는 거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좀 천천히 찍더라도 삼각대를 놓고 찍든지 아니면 일각을 가지고 찍든지 이렇게 찍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실제로 결과물이 너무 달라요. 쇠를 깎고 있는 이 다양한 공구들의 모습들. 그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 얘기가 마지막입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신사님. 일의 시작과 마지막에 사진 탁, 마지막에 쉬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에세이가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사진을 잘 꾸며 나가세요. 이 얘기를 잘 풀어 나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간에 이제 같은 얘기가 동호 반복이 등장은 하지만 끝과 시작과 끝은 잘 마무리하셨다. 가능하면 동호 반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호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자꾸 증폭이 되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지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신다면 재밌는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희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이연옥님 차디찬 겨울 여행을 기억하다 기억하다. 예. 오, 이 빛을 본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빛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사광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맹탕 그냥 순간에서만 찍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See me, see the beauty in me. 내 속의 아름다움을 보아주세요. 나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주세요. 사진도 사진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셔야 되거든요. 사진이 껍데기거든요. 그 껍데기를 보고 뭐 좋니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유치원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진 안에 있는 얘기를 꺼내서 읽어볼 줄 알아야 사진이 된다.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좋네요, 이 사진. 빛을 읽어내시는 이 연홍 선생님의 사진이었습니다. 반민재 선생님 사진. 아, 반민재 선생님 사진 너무 많이 보내시니까. 가다가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보이시대. 죄송합니다. 정호팍 선생님. 정호팍 선생님. 이분의 사진 재밌죠, 그죠? 이 구성 사진, 이게 건물 사진 이런 걸참 즐겨 찍으시는 것 같아요. 발품 정말 많이 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할 때 딱딱 놓고 찍으시고. 거리의 조각들. 재밌네, 이 사진. 이 사진도 재밌고. 좋아요. 좋고, 좋아요. 이야. 형 씨구나, 형 씨. 김형 씨. 형님 아니고, 형 씨. 거리. 김형님, 다음에 더잘 하셔서, 이 사진은 잘 모아보세요. 잘 모아서, 한 50장 이상 정도 추려서 전시도 하시고, 개인전도 하시고, 다음에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15장, 영혼 탈곡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셔야지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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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장, 50장, 100장 모아서 또 추리고 또 추리고 해서 액기스만 모을 수가 있거든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5장 보고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재밌어요, 이분. 주일키님, 밤비 속의 도시. 밤비. 이 어딥니까? 환상적이네.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 제 작업실이었는데. 제 작업실이 이렇게 환상적인 곳에, 환상적인 동네에 제 작업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 작업실 놀러 오셔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국이 갑자기 이렇게 황망히 큰일을 당하는 와중에 트럼프 같은 개자식은
여전히 돈 타령이나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개자식 이럴 때 트럼프를 개자식이라 하는 이게 참, 참 마음에 훅훅 드네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힘없고 약하고 착한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니 더 억울합니다. 힘내시죠. 참아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는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처절한 승리를 하고 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굴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요놈 봐라. 아, 또 지. 팔을 바짝 들고, 아이와 인형, 나이 드신 아저씨, 배치, 이런 게참 재밌어요. 아, 바쁘게 길을 건너시는 분들. 영식이님은 칼날을 참잘 자르세요, 그죠? 빛도 참잘 읽으시고, 보세요. 그 틈니까지 탁탁 읽어 나시잖아요. 오재영님, 요즘 세상. 요즘 세상이 오주영님이 보시는 요즘 세상이 어떠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진 잘 찍어요. 아, 후보 정도 기가 막히게 하셔요. 오주영님도 그 도시 시티스케이프 말고 시티스케이프는 시티스케이프들 한번 완성하시고요. 500장, 50장, 100장 이래가지고 첫 산전시를 하시든지. 출판물을 만들어서 사진집을 내든지 한번 하시고 또 이런 유형의 대단히 얘기가 있는 그다음에 가슴이 팍팍 꽂히는 이런 것도 한번 하세요. 어제는 너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맞춰놓고 찍는 사진 이제 그게 이제 뭐 초현실주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식의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단히 낯설게 보고 하는 느낌의 사진들. 그걸 넘어서서 또 대단히 현실에 가서 와닿아서 사람 냄새가 팍팍 나는 그런 사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진 좋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줄 알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비닐 안에 있잖아요. 비닐 안에 있으면 그림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깨치고 깨친 거예요. 이게 비닐 안이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사진을 찍은 양이 많은 거예요. 경험치가.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십시오. 오! 범수김님. 네. 아, 이 젊은이도 보십시오. 어우, 어우, 감빵이라 그러는데. 몸들이 야무지게. 이거 춥다, 춥다. 아이고, 춥어라. 뻘 위에서 저걸 한판하고. 춥죠. 우리나라에는, 부산에는 백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하죠, 한겨울에. 그렇죠? 이런 전통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 부산에 기막힌 그 부산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뭐 행사가 없을까 이렇게 묻길래 부산에는 여러분 삼복도로라는 게 있고 삼복도로에서 저큰 길까지 내려가는 그 새싹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힐 그 경기를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해라. 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골목골목 사이로 타고 내려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야 그러다 사람 다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가 스페인은 소 행사 때문에 소가 사람 받아가지고 죽는 것도 많다. 이게 세계적인 행사가 되려고 하면 되게 위험하면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제 그런 행사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대단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건 안 해요. 좋은 생각과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은 완벽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 생각만 좋다고 그냥 금방 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 공무원 어르신들은 사람의 안전 또 공무원 자기의 밥그릇의 안전 이것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홍기천님의 사진인데 흑백 칼라 섞으셨네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칼라 섞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 페인트칠 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찍으셨군요. 일하시는 분의 느낌. 아, 이분은 이거 일하시면서 머릿돌에 이름은 없어도 유명한 군문에 내손안탄 적이 없다. 노가다라 불러도 상관없다. 아, 자신의 일에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노가다가 없으면 집은 누가 짓는데? 믹스커피 한잔 얻어마시면서 머리가 띵. 작가는 유튜브 보다 가입했습니다. 사진 시작한 지 7개월 좀된것 같은데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유튜브 착한 사진은 버려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니, 소소한 일상의 낮과 밤거리. 소소하다. 참, 소소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소소한 일상을 소소하게 찍으면 안 돼요. 썬니님, 소소한 일상을 안 소소하게 찍으셔야 되거든요. 안 소소한 일상을 소소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죠? 소소한 일상을 소소하게 찍는 거는 보이는 것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소소하게 찍으셔야 돼요. 뭐 선생님도 사진 잘 찍으시는 분인데, 그죠? 아, 좀 선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이런 사진 좋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이런 사진들.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이 사진 참 좋아요. 소소한 일상의 비일상성.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일상이 진짜 일상처럼 안 보이잖아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있어요. 일상이 일상처럼 보면 별 재미 없죠. 이 사진도 좋아요. 이거 뭘까요? 사람? 실제 사람? 동상 같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부산은 골목이다. 박민태 선생님, 이따 또 기가 막힌 거 나오면 또한번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영호,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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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한 보람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이영호 선생님. 이번에 처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금 더 다른 분들의 사진도 보시면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면서 앞으로 자주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형수님,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화성이랑 달나라 말입니까? 별나라 말입니까? 이거 왜 이래요? 사진을 똑같이 이렇게 된 건, 뭐 특별하게 찍은 뭔가 있나 봐요. 이보세요. 아, 사진 재밌네요. 사진 재밌어요. 이렇게 사진 재밌어야죠. 지금까지 본 것하고는 다른 사진들이 등장해야지 흥미진진해 하잖아요. 재 보십시오. 지금 흥미진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보던 사진들은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딱 뜨면 눈이 바짝바짝해지면서, 우와, 재밌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거 어떻게 찍었노?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우와, 사진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장형수님이 찍은 재미난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쵸? 이거 보세요. 재밌잖아요. 이거 사진이 기법이고 이걸 따라서 팍 보는 순간 재밌잖아요. 손좀더 보셔야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장형수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윤태영님, 아, 이거는 이름이 첼로래요. 제가 첼로를 못 봤어요. 아, 너무 신기해서 여기 첼로라 적혀 있긴 하네요. 말 이름이 첼로. 자, 그 다음 다 봤을까요? 한분더 있나요? 권영진이 탑 체디의 도시 치앙마이, 아담한 가옥들 사이에서, 아, 치앙마이의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잘 찍어요, 이 양반. 사진 잘 찍어요. 그림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사진이 너무 화각이 반듯반듯하다는 것이 있어요. 반듯반듯하다. 약간 화각을 비틀거나 자유롭게 스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스쳐 지나가면서 번듯하게 찍어라. 그게 내리의 억수로 일어납니다. 그게 사진이 갖고 있는 특이한 장점이거든요. 뭐 기꺼리 스냅의 장점이 그거예요. 정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은 삼각대를 이미 걸고 찍잖아요. 그래서 세팅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핸드캐리 손으로 들고 찍는 거는 약간 다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맛 플러스 스쳐 지나가듯이 번듯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영진님의 사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죠? 잘 찍기는 쉽지 않아요. 권영진님 구성이나 구도 잡는 건 아닌 어떻게 잘 찍어요. 여기서부터 더 하시려 그러면, 더 나가시려 그러면, 아까도 한 말씀 드렸지만, 스쳐 지나간 듯한 그 느낌의 사진, 2%를 덜어놓은 느낌의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잘 찍은 사진, 잡지에 쓸수 있는 사진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넘어서고 싶으시잖아요. 버킷 버런스, 사막 같지만 사막 같지 않은, 사막 같구만요, 뭐. 사막 같은 것을 사막처럼 찍어 놓으시고, 사막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막. 가보고 싶어요. 포켓몬스님, 어딥니까, 이거? 밑에다가 어디다 가르쳐 주세요. 미국입니까? 네? 사막 같지 않은 모래성, 저 꼭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밀며 가라니 없어도 난 가고 있다. 꼭지 너머에도 역시 그 자그마한 모래성이 따로 바람 따라 출렁이고 있었다. 정말 날아갈 듯한 행복감에 단 한마디 또올 것이다. 이게 어딘지, 여기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파리, 강주성님. 아이고, 파리에서. 아, 이분 보세요. 여기가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이에요. 그다음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이렇게 사진, 빈자리를 이런 걸로 메우는, 이렇게 통틀어서 두 장의 사진이 엎어져 있는, 겹쳐져 있는 이런 사진을 찍는다. 이게 이미 안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야가 넓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강주성님이 이미 시야가 넓은 사진 하나 올리셨어요. 보세요. 요런 와중에도 안 빼먹고 뭔가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강주성님도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사진 좋아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길거리 화가. 몽마르트입니까? 몽마르트의 가난한 화가들은 전부 다 사파쟁이로 다 바뀌었어요. 저도 몇번 갔었지만. 이게 무슨, 그래. 요 계단에 앉아 있다가, 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아저씨가 고개를 하고 있으면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몽마르트 성당의 모습이 뒤에 보이고, 한 장, 두 장, 석 장의 사진을 엎어놨잖아요. 겹쳐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 보십시오. 사진 잘 찍으시네요, 이분. 강주성님. 아, 이 사진 참 좋아요. 이 사진 참 좋아요. 다른 사진도 다 좋지만, 안목이 대단히 시야가 넓으신 분이세요. 앞으로도 자주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흑진님 사진 봤고요. 세인트 빈센트 드폴 로마 가톨릭 교회네요. 가톨릭 교회. 예, 선생님이 즐겨 찍으시는 스타일의 사진. 이것도 또 잡지에 나올 것 같아요. 잡지에 나올 만큼 좋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볼까요? 현암, 변현암. 비 오는 날 센츄럴파크에 본것 같고요. 아, 부산은 골목도 시대. 이거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대 선생님 사진 보십시오. 그죠? 빛과 그림자, 그림자와 빛. 하나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골목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지 사진이 사진 같잖아요. 예? 아까 우리 저 골목, 착한 골목 찍으신 칼라로 찍으신 분 계셨는데, 예, 그분도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아, 골목을 남다르게 찍어야 되는구나. 골목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골목이 있어요. 이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골목, 이런 게 거기 있었어? 하는 나만의 골목을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